여기 손대 폭포의 길이가 10m 되면 거기 높이는 50m.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삼척시 도기읍 문의제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민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폭포는 삼척의 통리협곡, 심곡협곡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곳에 태백산 연화산에서 발원돼 가지고 쭉 내려오는 물이 이곳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이곳이 민폭포이고 높이가 50m에 그 아래로 떨어지는 물의 폭이 10m가 넘습니다. 비치색의 에메랄드빛 밀크색을 띠는 아름다운 폭포의 모습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어지면서 큰 협곡이 나오면서 폭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전망대가 하나 있네요. 가볼게요. 데크길이 있고요. 저 앞에 폭포가 보입니다. 저기도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물이 쓸려 내려오는 표시가 나네요. 다 보이네요 여기서. 자, 바로 이것이 미인폭포입니다. 50m가 넘습니다. 저 아래는 숲에 가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쭉 핵곡이 2km 정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닮았다. 그랜드 캐니언은 450km인데 여기는 한 2km 정도.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폭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민폭포의 높이가 한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이제 폭포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물 색깔이 좀 독특하네요. 이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폭포에 최대한 가까이 한 가보도록 할게요.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가지고 폭포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건 일부밖에 없고. 아따, 물들어가 엄청 큽니다. 그 길이가 10m 넘겼어요. 폭포의 길이가. 여기 손대 폭포의 길이가 10m 넘어. 거기 높이는 50m.
여기 미인폭포에 한번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을 벗었어요. 아, 물이 굉장히 차네. 물이 굉장히 차요. 저 안에 수심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5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미인폭포의 상부의 모습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저 바위 틈 사이로 빠져서 내려옵니다. 상부는 오히려 여기서 더 잘 보입니다. 저렇게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네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 삼척의 미인폭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통리협곡, 심곡협곡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똑같은 지질 형태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50m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래에 에메랄드 빛을 발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